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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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쉬는 날인데도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오늘 3일절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독립운동하던 날인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잖아요. 총으로.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주역점을 잘 친다더라. 근데 그 부관이 주역점에 대가가 하나 있어. 그래서 항상 어디 행사 나가면 주역점을 친대요. 그랬는데 그날. 아니요, 자장구 사오면 자장구 탈라 그래요. 그날 부관이 가지 말라겠어. 오늘 가면은 당한다. 그랬는데 안중근 의사,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성이 안 씨한테는 당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총 맞고 죽은 거야. 그 말을 안 믿고 그날따라 죽으려고. 안중근 의사가 무슨 의사가? 내과 의사야, 내과 의사야. 안중근 의사가 의사라는 게, 그 의사가 무슨 의사가 물어본 사람인데. 내과인지, 내과인지. 근데 우리는 또,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정신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어. 추방을 해야지, 일본으로. 하여튼 우리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다 모였으니까 또 사주풀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통변 날인데, 선생님들 사주 한번 누가 올려보세요. 예, 을사년이요. 을사년. 임모월. 임모월. 을묘일. 을묘. 예. 정혜씨. 여자, 남자. 남자, 팔대운이요. 몇 살? 팔대운인데 현재 59세인가요? 59세? 예. 남자, 예. 을사년 이모월, 을묘일에 정해시, 59세 남자 사주. 을묘일주가 올해 해시에 태어났어. 할 일이 뭘까?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지. 항상 목을 중심으로. 목이 있어. 목이 있으면 항상 생목인지 삼목인지 구별을 해라겠죠. 생목일까, 생목일까? 생목. 인호술 하국에 금국에 잘리거나 하국에 타지 않는 이상은 생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목이 돈이죠. 목이 돈이라니까. 목이 목을 키우는 사주는. 근데 해중에 갑목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왜 살아 있어요? 묘가 묘가 있기 때문에 묘나 미 아니면 천간에 병화 있을 때는 살아 있다겠죠. 그래서 해묘 목국을 이루는데 이게 바로 제국이다 그 말이야. 목국이 아니라 제국을 이루고 있고. 자, 그런데 여름이 한여름이죠. 한여름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요.
신자진축. 신자진축인데 없죠. 그래도 해수가 그나마 해수니까 좀 나아요. 이 해수, 저 을목은 간목이든지 을목이든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병화. 반드시 병화가 필요해.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꽃을 피워야 볼라비가 달라들고, 을목에서는 꽃이니까 향, 꿀을 딸 것이고, 간목에서는 복식이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것이고. 자, 그런데 정화가 있어. 정화가 여기서는 뭐일까? 달도 되고, 달도 되고, 해시의 정화니까, 5월이니까 열도 되잖아요. 열도 되는데 좀 약하죠. 해시니까. 날로도 된단 말이에요. 날로. 어찌됐든 달도 돼. 달맞이 꽃도 되죠. 달을 보고 폈잖아요. 을묘가 근이 있을 때는 약초작용을 한다 그랬죠. 약초되고 꽃도 되고. 임수는 근이 해에 있어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5월에 임수, 이렇게만 놓고 보면 임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수생목하기 힘들죠. 네. 이건 이제 모친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자동적으로 붙인다고 말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 한여름에 물이 증발하고 있는데 수생목 하기도 힘들잖아요. 엄마가 좀 고생하는 모습인데, 자, 을목은 술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은다겠잖아. 근데 여름에 바짝 말라있을 때, 저열할 때는 수가 필요하다겠죠. 그러니까 네. 이 수는 필요한 숫자란 말이에요. 수라니까. 이 여름에 이렇게 하면 또 놓고 보라고. 해 빼놓고. 수생목을 해줘야 되잖아. 수생목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자녀 키우느라고 고생했고 힘든 삶을 좀 살았다고도 보잖아요. 자, 이게 달맞이 꽃이니까 성격은 어때요? 다소하고 한 면도 있죠. 남자지만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 자, 목이 돈이야. 태양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태양 없고 정화가 있는데 5월은 무슨 계절? 태양의 계절이야. 태양의 계절.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오미 계절에 태어나면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의 계절이기 때문에 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봐. 반드시 천간에 병화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대운에서는 상관없어. 대운에서는 사오미가 태양의 계절이니까 태양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 자, 목을 키우는 계절은 어느 계절이 가장 좋아요? 봄, 여름. 봄에 씨앗 뿌리고 파종 오고, 그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그거 창고에 저장했다가, 곡식 창고에 저장했다가 꺼내 먹잖아요. 그러니까 봄여름이야, 봄여름. 자, 임묘진에는 무슨 계절? 봄이면서 목왕절이잖아요. 이 사주에서 뭐가 잘 나가? 을목이 잘 자라잖아요. 잘 자라잖아요. 자, 해자축 가면은, 이제 겨울로 갔네? 여름이 좋다고 했는데? 겨울이 좋을까, 나쁠까? 괜찮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겨울의 정화는 날로로 가죠. 날로. 이때 해자축에서 이 정화가 이제 아주 중요히 쓴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글자, 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화, 말년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고, 말년에 잘 나가죠. 해자축에도 잘 나가. 지금 59세니까 병자대운 왔는데. 병자대운은 여섯 번째 대운이니까 어때요? 환경이 큰 변화. 월주를 천격지 충하니까 환경이 큰 변화인데, 월급적인 퇴직대운이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을 정리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를 크게 겪는 대운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랑, 그러고 나서 이제 글자 하나를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 사는 변화의 글자예요. 그래, 어린 시절 변화가 좀 심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오화는, 묘를 보면 꺼져가는데, 여기서는 묘를 보고 오화가 꺼져갈까? 월지가 묘일 때만 승모구 개념이 강한 거예요.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근이 있으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고 자존심은 세고, 사람은 근이 있기 때문에 상하가 상체, 하체도 되는 거예요. 천간은 상체, 지지는 하체.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상체도 목, 하체도 목. 사람은 반드자, 반드도고. 목화 통명이잖아요. 목화 통명이죠. 머리 좋다, 그 말이에요. 머리 좋고. 약초 키우는 사죠. 머리 좋고. 약초 키우는, 약초는 어디다 써요? 사람을 살려. 그렇게 좋은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할인어. 그런 쪽에 종사한다고 볼 수가 있고, 신이 있으면은, 운씨 신이 있으면은, 골프도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역학에 관심있고, 응? 미스터림을 좋아하고, 남자는, 이렇게 낚시도, 낚시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 사가 있으면, 사랑 글자 자체가 효심의 글자야. 그러니까 효심도 있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래. 야. 굉장히 순한 사람, 사람도 순해. 목이 돈이다. 목국 토가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격국에서는, 뭐예요? 식신께 그럴 거예요. 식신께 그러죠? 목성 하에서 오후 중에 청화가 나왔으니까 식신격. 식신격이 뭐예요? 네. 식신격이고, 신강 신약이면 뭐예요? 신약. 신약? 신강. 수생목, 수생목, 뭐, 근이 있고, 그런데 신약이라 그럴까? 이것도 용신이라 그래, 비급도. 용신 될 수 없는 거, 비급은. 항상 천간의 비급은 내 글을 뺏어가는 글자들이라고. 그렇게 봐가지고는 또 토가 재성이라. 토가 있어요, 없어? 토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죄 사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을, 묘, 을. 비급이 세 개 있어. 돈 나갈 때가 많고, 무죄 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는 안 맞다. 뭐, 이 사주 자체로는 굉장히 돈 많은 사주. 돈 많은 사주.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요. 돈은 원래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땅이 많았었는데요. 네. 특별한 직업 없이 거의 그냥 그런 돈을 팔아, 땅 팔아 쓰고 남 보증서서 다 날리고. 좀 바람도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한, 저기, 아버지 나이 한 40대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셨다고? 예, 아버지가 어린애들 셋 남기고, 넷 남기고, 자기, 아버지 나이 40대 때 간이 안 좋아서인지 당뇨지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고생은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어머니가 부지런하시고, 뭐, 물려받은 재산은 이제 토지긴 하지만 조금 원래 많으시고, 그래 살다가 그 집안이 좀 남자들이 일찍 죽어요. 이 남자분 빼고 동생들 남자 둘이 다 죽었어요. 아, 막내 아들은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에 죽고, 또 자기 밑에 남동생도 한 50세인가 55세 정도에 죽었거든요. 아, 이번에 그 시댁의 남자들? 예, 그러니까 이분의, 이 명주분의 동생들이 죽은 거죠. 남편의 동생? 아니, 이분이 남자분이신데, 이분의. 나는 여자로 착하겠네. 아, 남자네. 친동생 둘이. 남자 형제들이. 예, 네, 남자 형제들이 일찍 죽었고. 네. 이분도 당뇨가 좀 30대인가부터 발병을 했는데도 이제 부인이 뭐 몸에 좋다는 걸 다 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당뇨라 조절을 안 해서 일찍 죽진 않을까 싶었는데 본인은 돈 까먹으면서 몸, 그 명이 이어졌는지. 본인은 당뇨 있으면서도 큰 문제는 없으시고 동생들이 일찍 죽었더라고요. 당뇨 있어도 정축대원부터는 괜찮아져요. 예. 정축대원부터는 괜찮아요. 이 사주에서 좀 몸이 말랐을까? 지금은 말랐어요. 네, 마른 당뇨에 걸리 사주가. 예. 마른 당뇨인데 정축대원부터는 괜찮아져요. 아마 근데 몸에 살도 붙을 거예요. 예. 마른 당뇨가 이 사주에서. 누가 어? 부족해서? 수가 부족해서? 그럼 수 부족한 사람, 나는 수 한 방울도 없는데. 항상 당뇨는 기토를 보는 거예요, 기토. 이게 우리 몸에서는 비장이죠. 비장은 이게, 이 기토가 습터죠. 그래서 비장 자체가 습한 거예요. 무토는 뭘까, 무토는? 무토는 이장이죠. 이건 근토죠. 근토죠. 그렇게 네. 이장은 항상 뭐야? 물기가 없어야 돼. 그래서 항상 소화시켜서 텅 비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 하면 이
이를 텅 비행 놓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한 거 보면 큰 동굴같이 보이잖아. 크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큰 동굴. 그게 무토인 게 큰 동굴처럼. 항상 무토 위장은 비어 있어야 돼. 위장에 음식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위장에 음식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좋잖아. 계속 소화 운동을 해야 되고, 위장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면 되겠어? 이렇게 위장은 항상 근토니까 물기가 없어도, 비장 항상 물기가 있어야 돼. 근데 물기가 지나치게 많아. 그러면 당뇨로 가는 거야. 비장에 물이 지나치게 많아. 지나치게 많은 물은 어때요? 토를 부풀리겠죠? 그래서 수가 많아서 기토가 습이 너무 강할 때는 살찐 당뇨로 가. 토가 불어나니까. 근데 이 기토가 너무 건조해. 건조면은 바짝 마르겠죠? 바짝 말라. 마르면은 이게 이제 건조해서 바짝 마르면은 마른 당뇨로 가. 얼굴이 좀 색깔이 검으스름해요? 예, 좀 검어요. 예, 검으스름해. 그래서 색깔도 마른 당뇨로 가면서 몸이 마르면서 얼굴이 검으스름하고 살찐 당뇨로 가면 얼굴이 한갈색으로 가는 거야. 살이 좀 찌면서 이게 기토가 어디 갈지 사주에서 오중에 기토가 있는데 보라고. 오중에 기토가 이렇게 놓고 보라고. 습이 많아요. 화가 많아요. 화가 많잖아. 4, 5에다. 이 을목 자체도, 을목은 수생목 하기도 힘들어요. 5월에, 4, 5월에 을목 자체가 수생목이 하기 힘들잖아. 임수 자체도 자기 살기도 바쁘잖아. 여름에 임수 적수 오검. 물이 말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수생목이기도 힘든 거야. 그래,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한 거야, 이건. 굉장히 고생했지. 수생목 하기, 내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양쪽으로 수생목을 해줘야 되잖아. 자식들한테 물 줘야 되잖아요. 힘들게 보냈는데 오중 기토가 굉장히 건토로 갔죠. 바짝 말랐죠. 그러면 마른 당뇨라고 해서 얼굴이 검으스름한데 자, 정축경부터 수왕들 타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48세부터는 건 당뇨가 좀 나아질 거라고. 몸에 좀 살이 붓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분들. 아, 이분. 근데 지금은 돈은 어때요? 경제적인 규모가? 지금은 그래서 토지 같은 걸 거의 다 팔아가지고 남은 게 거의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사주는, 이 사주 핵이 뭐라고? 정화라겠죠? 예. 정화가 항상 정화를 못 쓸 때, 임수가 와서 정림합을 해도 사기를 당해. 사기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해요. 이때도 정림합을 해도 당해요. 또 봐. 을목이 경금에 오잖아요. 경금에 뭐 을경합을 정림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도 당하는 거야. 사기를. 이때도 당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에 와서 을목을 쳐. 그래도 정화가 또 합을 해. 이렇게 경년, 신년, 임수, 정화. 10년에 4번씩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사다. 경자년, 신축년에 당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렇게 무슨 직장 생활을 안 하면서 무슨 축구 동호회 부회장 이런 거에서 자기 돈으로 막 체육복 다 사서 날르고, 술 한 잔 먹으면 다 해주고, 엄청 그렇게 사람이 순진해서 그런지 베풀어서 자기 돈을 다 없애가지고, 보증으로 몇 억씩 날리고 이러더라고요. 예? 사람 아까 얘기했자 굉장히 순한 사람이야. 예, 순해요. 예. 근데 부인이 그 바람도 진짜 너무 펴가지고 부인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할 수는 있을까요? 을목이 바람이야. 예? 을목이 바람인데 아.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26인가 27에 했어요. 묘 중에 갑을이 있어요. 예. 을목이 나갔죠. 네. 그럼 을사가 차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을이잖아요. 말 좀 들은 후에 쓰라. 허리 좀 쭉 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친구 같은 차야. 친구 같은 맞아. 차. 맞아요. 예, 동갑으로 친구 이제, 같아요. 예. 이모가 중간에서 맡고 있으니까 어때요? 좀 떨어져 살거나, 예? 예, 주말부 하거나, 각방 쓰거나, 이런 형상이라겠죠. 뭐, 그런 세월은 있었을까?
어, 그런 세월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내, 뭐랄까, 집착이 좀 심할까? 남편보다 부인이 집착이 좀 심해요. 부인이 집착이 좀 심하죠. 예. 어제 얘기했죠. 아, 떨어져 사는데 안 떨어져 살면은 묘중에서 을목이 나갔잖아. 얘가 차잖아요. 차 입장에서는 근이 없잖아요. 여기다 근을 두죠. 그러면 차가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해. 어제도 얘기했었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여기서 이제 사 중에 경금하고 을경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묘의 무감님, 경비장. 을목이 여기서 어떻게 해서 바람을 많이 폈을까? 합신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갑을, 오병기장. 오중에 기토하고 여기 감목하고 갑기야. 갑기야. 또, 그렇게 여기서 봐서는 그렇게 뭐 바람 폈다고는 안 보이는데 많이 폈네. 혹시 그 예전에 그 살던 집이 지간이 지나가다가 그 살던 집터에 뭐 이렇게 남자 귀신 같은 게 많이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사람이? 예, 이분이 살던 그 엄마가 사는 집 있죠? 예. 그 집터가 그렇다 해서 이렇게 뭐랄까, 그 아는 언니 말을 들으면 빨간 옷을 입으면 사람이 확 바뀌고 그런데요. 약간 빙의 같은 게 되어 있나 싶은데. 이 남자가? 예. 정화 때문에 그래. 항상 정화, 달맞이 꽃이잖아. 예. 달맞이 꽃이. 정화가 있으면 어떤다겠어요? 영이 영감이 있다 했잖아. 초기 발달해 있고 꿈이 잘 맞고. 근데 남자는 잘 안 맞는데 여기는 남잔데도 잘 맞네. 그래서 혹시 바람 같은 거 안 피게 뭐 이렇게 써줄 만한 그 글자 같은 건 없을까요? 안 피게 할 수 있는 글자가 뭐 있을까 여기서? 이 사람 자체로는 이 정화가 핵이니까, 식신 핵이니까 베풀기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예, 너무 베풀어요. 없는데도, 이제는 없는데도 베풀어요. 이게 식신 핵이기 때문에, 정화가 핵이니까. 그건 정화가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 안 피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긴급으로 잘라. 임수를 봤대요. 무토 같은 거, 뭐, 그림에 산을 좀, 그림에다가 산 그림을 붙여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림, 산 그림. 임수를 봤대. 예. 산 그림? 네. 예. 또 임수를 좀 맡게요. 정임하면 안 되게. 전국수. 이분은 경찰 살다가, 사람을... 선생님. 예. 이분은 살다가 경찰서 불려갔던 일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진이 천살이라? 네. 남자분이 좀 있었어요? 본인 뭐 사기장에서 간 것 때문에 있을지는 몰라도 본인이 일저지를 스타일은 아니어서 겁이 많아요. 거의 이제 음기 음팔동이라고 해도 돼, 이 사주가 양이 있어도. 아니, 그런데 있습니다. 30대부터 저 당뇨를 하는데, 당뇨 걸려도 바람을 바람을 어떻게, 당뇨가 그러니까, 별로 아닌가 이구만. 그 바람이 사랑에서 피는 게 아닌 것 같고, 술집 여자들을 부인 몰래 만나면서 돈 주고 막 원룸도 얻어주고 막 이랬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예, 예. 이분이 바람 피는 게, 예. 그 지장간 속에 기토 편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외식이잖아요. 이랬을 때, 모든 여자를 내 여자로 보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아닌데. 그건 여기서 그렇게 보면 사중에 무토도 있거든. 태중에 무토도 있고. 그건 드러나 있어야 돼, 드러나 있어야 돼. 여기서는 사중에 경금하고만 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는 볼 수 있어. 오가 홍염살이죠. 그렇죠.
홍염살인데 홍염살 투출. 오 중에 변기증 있는데 정화로 나갔잖아요. 홍염살을 투출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좀 밖에 나가면은 여자들이 좀 따르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홍염살이 저렇게 투출해 있으면은 대강 입고 나가도 여자들이 따라. 여자들이 이러면은 밖에 그냥 화장 안 하고 가도 남자들이 따르고. 홍염살 투출하면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정화가 홍염살이야. 뭐가 홍염살이야? 말이 홍염살이잖아, 말이. 말이 홍염살. 이 사람도 끼가 굉장하네. 홍염살 투출했기 때문에. 색신이 홍염살이잖아. 그, 여기서는 을목이, 을목이 좀 끼가 있는 데다가 바람이고, 홍염살 투출했기 때문에 바람을 좀 피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그것도 일리는 있어. 홍염살 투출한 사람들이 좀 끼가 있어요. 여자 같으면 홍염살 투출하면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녀. 이분이 말씀을 잘 하시나요? 말하는 게 재밌어요. 아, 홍염살이잖아. 호감은 가게 거지.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홍염살이기 때문에 좀 야당도 하지 않을까? 응답해설. 저하고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재미는 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나 재미는 있어요. 착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난 착한 것은 맞아. 운시 사화에다가 해묘합, 사호합 합이 많잖아요. 정림합 안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합이 되니까.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은 남자가 좀 순해, 착해요. 이혼은 안 되려나요? 응? 이혼 수는 없어요? 이혼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자가 놔주질 않을 것 같은데. 여자가, 사실은 여자가 이혼을, 여자가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인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도 잘 안 돼. 자기가 안 돼. 이사줘서. 여기 근이 없어져 없잖아. 이 남편한테. 남편이 자기를 내줬는데. 이거 없어봐. 을목이 어디가 근이 있어. 흔들려 버렸는데. 그러니까 남한테는 다 잘하는데 부인한테만 잘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남자들 많아. 그럼 말년으로 가면서 돈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저기하는 일은 없을까요? 괜찮아. 이 혜자 축도 괜찮아요. 우는 그래도 이 정화를 중이 쓰기 때문에 사람 남한테 베푼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무조건. 정화 핵이니까 식신 핵일 때는 남한테 베풀기 잘해요. 다른 질문 있어요? 지금 이분 직업이 뭐 하고 계세요? 거의 백수예요. 부인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아요. 처음부터 헌 일이 없다고잖아요. 아무것도. 네,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이제 다 까먹고 이제 뭐. 사람 동네 축구 협회 회장이에요? 그럴 걸요. 아마 그 시에서 아는 사람 발은 진짜 넓어요. 너무 베풀고 살아서. 그래갖고 뭐 얘 나중에 한번 고물상 하나만 차렸었다가. 부인이 일은 다 하고 본인은 그냥 고물상은 나는... 이 정축 때문에 했겠구만. 이 축이 고물상이니까. 그랬었나. 축 때문에 되게 고물상 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선생님 저기 정해 그 시조에 그 정 옆에 을이 있어서 그것도 순목으로 보고 해도 수기운인데 그게 이제 해묘 합이 돼가지고. 해중 간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신지 역할을 해가지고 정이 힘을 바라는 건가요? 아니, 정화는 해수가 있으면은 해수가 살았냐, 죽었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화가 달라져요. 여기서 해주 간목이 살아있죠? 그러면 네, 정화는 네. 꺼지지 않는 촛불이 돼요. 꺼지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이기 때문에 이 정화는 아주 튼튼해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 을, 유가 아니고 유가 다른 거 그러니까 건가? 봐요. 잠깐. 네. 다른 데서 보면은 이게 목타 하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세묘에다 네, 네. 울목이 이렇게 종아 꺼졌잖아. 전부 순목이고. 네. 근데 묘 중에 갑목이 사라지면 목다 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 목다 하식이 안 되고 정화가 아주 잘 살아있어. 그러면 그 을묘가 아니고 다른, 묘가 아니고 다른 글자였다면 저게 갑목이 죽기 때문에 정화가 힘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 정화가 힘이 있다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그. 미가 있거나 병화가 있거나. 없다면. 해중 갑목이 죽으면. 네, 해중 갑목이 죽으면. 해중 갑목이 죽으면은 정화가 목다 하식이 되냐, 뭐. 그걸. 그렇지. 잡목이 죽었으면은 목도 하식이 되지. 근데 여기서는 해중에 갑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목이 많다 해도 목도 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목도 하식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화가 그 죽으니까 심장마비잖아요. 심혈관절이나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전혀 그것은 아니야. 그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절대 목도 하식 안 돼. 해중 갑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 묘의 덕분에 정화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인의 덕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응? 그 해묘합이 되기 때문에 해중 갑목이 살아있는 거니까요. 예. 을묘가 묘의 그 부인 자리에 예. 묘 글자 때문에 정화가 힘을 받은 거니까 예. 부인 복이 있다고. 아, 그렇지.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말이네. 여기가 해가 아니고 인이었다면 어떨까? 이건 바로 목도 하식 가요. 이건 목도 하식 가는 거예요. 정화 꺼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식신이 꺼졌으니까 일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건 죽은 정화가 되어버려요. 여기 해수기 때문에 하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해묘합이라기도. 아까 이 사람 축구협회장, 어디 회장, 시에서? 동네 축구보다 좀 클려나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이 사람 검사 출신은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학 못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검사를 다 임명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 대한축구협회장도 검사를 임명해라고. 이 사람도 축구협회장이잖아. 아마 이분이 돈만 있으면 잘 베푸니까, 회장은 못 시키고 돈 베풀라고 부회장을 시켜준 것 같아. 돈 쓰는 역할. 돈 쓰는 돈 와서 돈이나 써라. 예. 올해 운과 내년 을묘가 풀 때는 있는데 원래 을목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은요 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이 있으면 바람을 피워도 줄 때는 지키는 거거든. 근데 을목이 근이 없으면 줄 때 없이 피우는 거야. 사람 죽대는 있는데 또 너무 피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혼은 엄청 하기 싫어하면서 뭔가 이렇게 병처럼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병처럼이? 예. 네. 그러면 그 방법이 없어. 그럼 죽을 때까지 피겠네요. 죽기에 힘이 있어야 피지. 근데 저 이 사람 선생님 저 경금 있죠? 예. 경금을 글자를 써서 항상 몸에다 지니고 다녀. 을경합을 해볼게. 목청을 못하게 그냥. 아. 을경합을 해갖고 핵심 활동 못하게. 그러면 바람 피우지 않겠지.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자식하고 합을 했잖아. 자식하고 해버리고 법하고 해버리고 법대로 살라 그러고 거짓이고 융통성 없고 식신을 쓸 수 없으니까 융통성 없이 되지. 또 자식하고 해버려버렸으니까 바람 피우겠어? 경찰 하나 써주세요. 예. 올해 운과 내년 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금년에 개묘년이죠? 예. 개묘년. 계속 어디 샀어요? 지장간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쓰는 게 뭐였어요? 정인을 썼는데 편인을 썼죠? 편인을 썼는데 이 개수가 오면 어떤 작용이야? 정화를 다 꺼버리죠? 근데 할 때 식신 활동이 위축되겠죠? 잘 안 풀리겠죠? 거기다가 또 개수가 정화를 꺼버렸어. 편인이 발동 걸렸잖아요. 근데 편인이 병자 대운의 편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을목은 수가 강한 것을 싫어한다니까.
이 자월의 임수가 눈보라죠. 또 근데 또 계속 가져와. 폭수를 맞고 있는데 안 좋잖아. 얘 편인은 완벽한 흉작용으로 갈 때는 사기 조심. 금년에 또 당해 이거. 또 당해. 사는 조격에 걸렸고 파 걸렸으니까 오화 꺼져가죠. 자월에 오화 꺼져가잖아요. 역서도 정화 꺼져가고 묘묘형이 묘묘형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툴 일이 많지. 지지고 받고 싸울 일이 많지. 금년에도 사기 당할 일이 많아. 부부싸움도 있고. 심장도 안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정화 꺼져. 묘가 오면은 오화가 침을 잃어. 심혈관에도 금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사기수도 조심하고. 편인 딱 발동이 걸렸어요. 또 내년 운세? 예, 내년 운세. 내년은 이제 갑진년. 갑목은 묘중, 해중에서 갑목이 다 나왔어요. 내 마음짜리. 갑목이 나오면 어때요? 을목한테 갑목은 여기 근이 있을 땐 바로 겁제로 가는 거야. 더군다나 계절이 겨울이야. 계절이 겨울일 때는 을목한테 갑목은 바로 겁제로 가요. 그러니까 내 일진, 내 마음짜리 속에서 갑목이 나오면 을목은 뺏기잖아요. 내년에도? 사기수. 돈 손실.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는 아니지만 돈 손실. 돈 막 쓰고 다니니까 돈 손실 나지. 경자를 써가지고 갑을 치게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겠네요, 선생님. 그죠? 네? 경자를 써서 갑을 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을목이란 놈이 또 버티고 있잖아. 지가 먼저 합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같은 경자를 쓰더라도 지지에 이제 또 다른 글자 하나 붙여줘야 되겠는데? 경, 병, 자, 인, 진, 오, 신. 술자를 붙여야 되겠다. 묘술합. 을경합 나한테 오잖아. 간지로. 여기는 사술 기문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경술로 오면 이 경금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내가 경금 묘술 지지로도 합에 들어오니까 경술을 써야 되겠나. 을목이 없으면 경금만 써도 되는데 을목이 있으니까 경진자가 또 하나 있으니까 아예 경술을 써. 해가지고 경 을목을 묶어놔야지 바람을 안 피지. 이 글자가 바람은 안 피지만 건강에도 문제는 없는 글자죠, 선생님. 뭐? 아니 건강을 해치거나 하진 않겠죠, 이 글자가? 그것까지는 괜찮지. 근데 이게 바람을 피울지 안 피울지 모르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어때? 그걸 안 하려면 부적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부적을 쓰든지 아니면 저 구슬 하든지 천도제를 하든지. 근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그렇지? 실험을 해봐야지. 우리 학문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을목을 묶어둘라니까 이런 글자가 필요하지 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방안을 제시해 준 거인데, 이거는 이제 그분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잡히면 이거 우리 써먹자고. 써볼게요. 그런데 저도 저 연간 을이고 저 뭐야 일간이 을인데요. 저는 어떤 한 몇 년 전에 신사월에 나는 아주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건이 있어서. 그런데 아주 신사월에 아주 좋더라니까요. 아, 선생님이? 네. 선생님 싸주고 어떻게 되는데 다시 설명을 해보게. 을미에, 예. 을미에 정해의 을해죠. 일주가 을해? 예. 근데.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게 몇 년 전에. 신충이요? 신사월이었는데, 신사. 이게 을신충이잖아요. 신사년에?
아니, 월이 신사월이었어요, 그때. 아, 월? 예. 나는 사실 월을 잘 안 보거든.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뭐가 안 좋을, 신사월이 자주 오는데 신사월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을목치고 사회, 을신충 사회충이잖아. 근데 신사월에 오히려 더 뭐 저 민원을 냈더니 그거 훨씬 좋아졌더라니까요? 신사. 이 네. 사이 월이 아니라 신사 자체가 이 사주에서 신사 년으로 보자고 좋을까 안 좋을까? 경쟁자를 쳐줘가지고 그래 경쟁자 하나 접어줬잖아. 그리고 사회충이란 건 꼭 깨졌다고 보지 말아야겠죠. 영만지사충께 바쁘게 살았다고 보라니까 바쁘게. 그래서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냈었는데 그게 계속 여기 있더니 딱 그 달에 그냥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항상 바쁘게 살았다 그렇게 봐. 응마지사총. 자, 이 정도면 다 해석됐죠? 예. 자, 하나 더 써놓고 쉽시다.